지난 11일 중국 스촨성의 한 관광버스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앞에 차가 출발하지 않는지 관광버스 기사는 빵빵 클락션을 울리며 소리치고 승객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창문을 닦으며 두리번거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성이 고개를 떨군 채 정신을 잃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승객들이 뒤를 쳐다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관광버스는 달리기 시작하고 버스 내부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달리는 버스의 창문으로는 많은 돌이 굴러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관광버스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했고 창문을 뚫고 들어온 낙석에 맞아 여성들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성과 옆에 있던 여성 두 명 모두 퍽! 커다란 돌에 맞아 정신을 잃은 모습인데요. 안전한 곳까지 이동해서야 멈춘 버스. 버스 기사가 급히 일어나서 다친 여성들을 확인하는데요. 이후 당국 언론은 창가에 있던 여성은 낙석에 직접적으로 맞아 크게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